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궁금해하시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많이 찾아보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를 10가지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도 좋고요. 아니면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해결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YB, OB, 환상의 조합 두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분도 오늘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 그럼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현대일렉트릭, SM, OCI,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LG이노텍, CJCGV, J컨텐트리, 옴니시스템,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심 가는 종목,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많고 대형주들도 속속 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유튜브에서 댓글로 벌써 차영주 소장님, 김상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빨리 종목 소개해 주세요 라고 재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까 보여드린 10가지 종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 라이브 창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최대한 많이 저희가 보내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의 픽부터 바로 갈게요. 첫 번째 SK텔레콤 먼저. 예, SK텔레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수가 빠질 때는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경기 방어주로 사기에는 너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이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뭐 일단은 사업 회사가 있고 곁다리 회사로 이제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분할 상장된 이후에는 한쪽을 팔고 한쪽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 분할하는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네. SK텔레콤 분할하면 둘 다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통신에 지금 현재 SK텔레콤 통신 비중이 50%고요. 비통신 부분이 50%인데 이거를 이제 나누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11번가라든지 기타 등등 투자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지금 통신에 묻혀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분할되기 이전에 사라. 분할되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분할하고 나면 각각 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분할 전에 매수를 해서 분할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SK그룹 내 중간 지주 회사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 SK하이닉스의 다양한 모멘텀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덧붙여서 앞으로 알짜 회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통신회사와 비통신회사의 모습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SK텔레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도 담을만 하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SK텔레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요? 네. LG이노텍은 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좀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실적 자체도 어떻게 보면 3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 뭐 3조 원으로 이제 58%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랐고 영업이익도 3천억 원이 넘으면서 어떻게 보면 2,270%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만으로도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폰 12가 생각 외로 너무 잘 나가서 애플의 주가에 대한 그런 조정 하향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이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LG 이노텍의 그 카메라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애플 향이 거의 그 중에서도 또 70%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그런
하향세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LG 이노텍이 조정을 받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 생산 난이도가 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경쟁사보다 좀 앞선 기술력이 좀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5G 심2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어떻게 보면 5G가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점점 좋아지면서 5G 수요도 좋아지고 반도체 기판도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LG 이노텍에 좀 좋아질 수 있고 전장 부문 실적 추이가 3년 연속 적자이다가 이게 터너라운드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장 수요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5G 관련해서도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이면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 2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20만 원 깨지면 좀 담아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장 부품이나 전장 기판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LG 이노텍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예,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근까지 각광을 받다가 오늘 좀 조정세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네. 전반적인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되냐면 수주를 선별해서 받고 있답니다. 골라서? 네, 골라서 받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현재 지금 업황이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호조인데 2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것은 미국과 반텀빅 문제에 있어서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회 비용에 따라서 적자를 시현한 것이지 이 충당금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회사 측에서는 밝혔다시피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소송이 걸리면 충당금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보수적인 회계 때문에 무조건 그런데요. 이게 잘 해결되고 나면 충당금은 다시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지금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현재 전력 소비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부족 현상 나타내고 있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정도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도 현재 지금 다양한 전력난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송배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조선업계에 대한 수주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 시 매수 관점 접근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차영준 소장님도 역시 조정 받았을 때 좀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 현대 일렉트릭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CJCGV 가져왔습니다. 네, 김다미 님이 유튜브에서 CJCGV 네.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CGV가 일단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88%가 좀 늘었어요. 전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이전보다 더 잘 나온 상황인데 영업 손실은 계속 적자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향후 이제 백신 접종으로 좀 회복에 대한 기대와 매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위드 코로나 관련 기조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동남아 쪽에 확진세가 굉장히 빨리 줄고 있어요. 오늘 앞전에 이제 프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네. 네, 계속 확진세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 공백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CGV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 세계에 매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세계들의 어떤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 좋아질 여력이 있거든요. 터키도 이제 7월 3일에 영업 중단을 계속 하던 것들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졌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동남아 쪽은 더 급격하게 좀 감소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에 어떻게 보면 콘텐츠 주식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주로 CJCGV가 좀 부각을 받을 건데 앞으로 이제 뭐 11월이나 뭐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어떻게 보면 마블이나 소니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 대작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타면 좀 매수해 봐라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JCGV를 김상훈 대표가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SM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강하죠.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SM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 BTS가 이제 11월 달에 뉴욕에서 공연, 아니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연의 기대감, 지금 현재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좀 선언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구분했다라면 이제는 뭐 구분하지 않겠죠. 뭐 전 세계를 동시 중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연 형태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제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뭐냐면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메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팬층과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메신저를 이제 가수가 팬들과 카톡을 하겠습니까? 그 독자적인 네, 플랫폼을 가지고 독자적인 채널에 들어오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따른 또 비용까지 수익까지 또 가득이 된다라면 좋은 모멘텀을 또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뭐 엔터주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SM은 특별히 뭐 자체적인 플랫폼을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오늘 좀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김사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도 J컨텐트입니다. 네, 이전에 JYP도 한번 봐주시면 괜찮겠다. 네, 그 저번 지어유라고 이제 그 메신저인데 그거에 대한 지분 투자도 JYP가 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죠. 좋습니다. 네. 뭐 엔터주들이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한번 JYP를 소개를 해주셨죠. 종목 소개를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볼게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J컨텐트리. 네, J컨텐트리 가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향 첫 오리지널 드라마를 좀 공급한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DP라는 드라마를 좀 공급하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21년 하반기나 22년 방영 예정인 드라마가 앞으로 6편이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계속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21년 하반기에 제일 기대작으로 꼽히는 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 지옥입니다. 지옥 관련주가 J컨텐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수혜가 좀 이번에 오징어 게임처럼 벌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J컨텐트리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OTT향 이런 드라마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이유들이 마진을 일단 기본적으로 15% 이상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수익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J컨텐트리는 계속 좋은 기조를 좀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주요 작품으로 이제 스카이캐슬이나 뭐 부부의 세계 등의 대박 제작을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15년 이후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에서 있어도 좀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눌림에 계속 담아가면 모멘텀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으로 촉발된 이 컨텐츠주들에 대한 관심, J컨텐트리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앞으로 또 출시될 새로운 드라마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J컨텐트리 봤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내가 이 종목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거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나 목표가, 뭐 매수가도 한번 정해 주실까요? 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OCI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OCI 오늘도 잘 가네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 괜찮나요라고. 예, OCI 뭐 현재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이 증가할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친환경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실적이 이제 피크를 찍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단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화석 연료 단가들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전력 난까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이제 발전 단가가 높았던 게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화석 연료의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 친환경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뭐 항상 올랐다라는 거는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따지는 지표 중에 하나는 PER을 따지게 되면 내년도 PER를 따지면 증권가에선 4배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정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다.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수세가 현재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가 올랐다? 이거는 현재 문제가 안 되죠. 기업의 실적이 늘어난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 역시 오늘도 2%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친환경 관련 대표주라고 또 할 수 있는 OCI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우 대표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옴니 시스템 가져왔습니다. 옴니 시스템이요? 네, 옴니 시스템은 일단 디지털 계량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전력대라는 좀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공장이 좀 멈출 만큼 좀 전력 난이 좀 심하다. 그리고 길어질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있어서 네. 좀 추가적인 테마 생성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옴니 시스템이 일단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길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평선 근처에서 좀 손익비 좋은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미국 인프라 법안이 좀 앞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투자를 하겠다고 일단 76조 원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걸 인해서 최근 올라준 좀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것 관련해서도 또 테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계 스마트 시장이 18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362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23조 원에는 20년에는 720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 25년에는 한 2000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져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에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설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 관련해서도 테마를 엮일 수 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평선 근처에서 좀 손익비 좋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바닥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 출발하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옴니 시스템을 김상훈 대표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남았는데요.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뭐죠? 예,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지금 현재 뭐 분리막까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증설한 기업들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볼 때 현재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V 에비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을 좀 보는 기업이거든요. IT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SK 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EV 에비타라는 그런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결국 감가상각을 지금 이제 감가상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공장을 증설했고 감가상각을 끝내고 뒤늦게 또 어떤 뭐 같은 분리막과 관련된 뭐 이런 뭐 기업들 같은 경우 공장을 증설해서 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신생 기업 같은 경우 버텨낼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펼치고 있다 이러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까지 차영규 소장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종목 김상훈 대표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을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시아항공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아시아항공이 18년 만에 좀 관노선을 좀 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3년도에 이제 중단을 한번 했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재취향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휴양지를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휴양지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 소유가 휴양지, 그러니까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 계속 몰리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상품, 그러니까 사이판을 가는 상품이 계속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 영업이익이 420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항공업계가 좀 양극화되고 있어요. LCC 항공들은 아직도 그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정도는 지금 계속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인 그런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저번에 슈팅이 나오고 지금 조정기를 좀 거쳐가고 있는데 한 번 정도의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좋은 자리고 기간의 수급 때문에 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뭐 대한항공만 보지 말고 아시아나항공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는데 탑픽을 골라주시고 지금 유튜브에 질문들이 좀 몇 개 올라와서 김상훈 대표의 종목 중에 J컨텐트리는 매수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옴니 시스템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장선영 님이 계신데 목표가 어느 정도를 좀 잡아야 될지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따 탑픽 소개해 주실 때 그것도 좀 답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차용주 소장님의 탑픽부터 좀 볼까요? 저는 SK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양수겹장이다. 이런 말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치주로서의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도 좋고 성장성도 앞으로 또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K텔레콤 꼽아주셨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의 픽부터 소개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 질문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CJCGV를 픽을 하겠고요. CJCGV. 네, CGV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빠지면서 이제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이평선으로 올라타면 그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컨텐트리 J컨텐트리 매수가 어느 정도?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 하면 그냥 지금 사셔도 사실 무방한데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지옥까지 보고 싶다. 그 지옥까지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보여지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평선이 깨지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매매를 좀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옴니 시스템은 일단 지금 손실 중이라서 목표가를 좀 알고 싶으시대요. 네. 일단 지금 자리를 좀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한 15% 정도 올라갈 좀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15% 정도 지금보다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